어서 오십시오. 저는 오늘 물속에 빠질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꿈과 열정을 다하여 우리 모두의 하나의 꿈을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정말이지 오늘은 반드시 잡고 말겠습니다. 실러켄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척척이! 척척이! 척척이 함께하자! 기운을 바꿔갑시다. 오늘은 무조건 잡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전진만 있을 뿐. 이때를 위해 떡밥을 또 열심히 잡아놓지 않겠습니까? 많이 잡혔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아니야 현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황은 아니고요. 오늘도 12시까지만 원래 오늘 휴방인 날인데 제가 어제 방송 아 또 우리 터서분들께서 틀어라! 틀어라!를 연발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약속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 아니 오늘 12시 반까지 딱 플레이 깔끔하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퇴는 없으니까 실캔 잡을 때까지 방종 안 하시는 거네요? 냠냠 아 낮 12시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낮 12시간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시면 안됩니다. 저 오늘 쉴거예요. 오늘 실러킨스 잡고 아 여드름 폭발하는거 봐 진짜. 나 다시 또 생일 시즌 왔잖아. 이제 환장하자. 짝짝이! 슈! 왜? 이거야, 짝짝이! 아무튼 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오수가 누구예요? 아 오늘은 진짜 오래 못해. 내가 지금 딱 생리 시작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당히 페이스 조절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못 잡으면 켠왕이라니.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잡고 싶다 진짜. 어쩐지 요새 엄청 피곤하다 했어. 딱 그 나는 진짜 딱 그게 맞다니까. 생체 리듬이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하기 직전에 이렇게 피곤한지 사람이 진짜.
깜짝이. 아, 너무 귀여워. 너 왜 이렇게 귀엽게, 너 왜 그렇게 귀엽게 생겼어? 혁처가? 혁처가.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생길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어? 아니지. 고양이니까 귀여운 거지. 인정. 인정.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왜 혀를 낼름거려? 긴장했어? 혁처기 내가 막 와붕 하면서 다가갈까 막 긴장했어? 내가 뭐 어떻게 한다 그래, 혁처가. 혁처기. 혁처기. 냉겨 몰라. 같은 고양이 한정 했는지도 모르고. 끝나? 어서 오세요. 오늘 그래서 무조건 잡아 넣는 것으로. 오늘 무조건 잡아. 나는 있잖아. 나 얼굴 비대칭 맞나 봐. 귀가 비대칭인가? 이 안경을 쓰면 꼭 이게 이렇게 된다? 웃기죠? 뭔 놈의 배경이 초록색이고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어서 오십시오. 아, 시작하기 전에 에뛰드에서 오랜만에 선물이 와가지고. 춤추는 거 아닙니다. 먹어요. 안경이 비틀어진 기분 탓입니다. 에뛰드 픽싱카라. 유명한 게 맞거든요. 온니 올리브요? 이 구성은 올리브영에서만 파나봐요? 이렇게 생긴 구성? Carfix Added Fixing Cara Dr. Mascara Fixer Carfix Mascara Long and Curl. 올리브영 온리라고 되어있더라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파는 구성이 올리브영에만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좀 많네요. 이건 뭐냐? 어우, 척척이 미안해. 머리 거기 숨어있었어. 거기 숨는데 어떻게 알아봐, 척척아. 아니요, 유화각 따위는 아닙니다. 어, 유화인가? 제가 사진을 따로 찍어놔야겠습니다. Strawberry. 우리 또 그, 저기 뭐지, 그 이게 뭐라고 하지, 그 저희 섬에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저희 섬에 살고 있는 주민 이름을 똑 닮은 키트가 하나 도착했네요. 굉장히 귀엽고 에뛰드의 그 느낌이 잘 살아있는 딸기 블라썸 스페셜 키트. 달콤한 딸기 컬러를 담은 아이 앤 리브 메이크업 스페셜 키트. 달콤한 딸기 컬러를 담은 아이 앤 리브 메이크업 스페셜 키트 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아주 과하게 귀엽고요. 브러쉬인 것 같네요. 저 옆에는 립도 있나? 립도 있네. 오늘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이라서 뭐 좀 바르면 뭐 뭔가 좀 변신의 느낌이 좀 있을라나 이게? 어디 심기일전 할 수 있게 한번 얼굴에 좀 치석치석 해봐. 그치만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씻지도 않아가지고. 아, 브러쉬는 되게 소장하고 싶게 생겼다.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무슨 화이트데이 그거처럼 안에 과연
생긴 것만큼 그 브러쉬 재질도 퀄리티가 좀 있을지 내가 봐야겠어요. 예쁘군. 예쁘구만. 오, so cute, party, prett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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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게임고 오늘 공포 게임 못지않은 실러켄스 잡은 그 고기잡이 배 태울 거예요 저를. 오 괜찮은데? 오 부드럽구만. 부드럽구만. 핑키 같은 애들한테 선물해주면 아주 좋아해. 약간 감성 약간 세일러문 감성. 그리고 아이 또 잘 보관을 해놔야 또 나중에 사진을 또 예쁘게 찍는데. 아이 귀찮은데? 그리고 있다. Strawberry Kid 컬러 아이즈. 여섯 개 딱 들어있네요. 오, 야, 야스. 여기 두 번째는 핑크펄도 막 들어있네요. 오, 나 들켜버렸어. 내 로지텍 카메라와 그 밑에 받침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휴지랑 키친타월 두 개입니다. 휴지랑 키친타월 두 개. 아, 나의 영업 비밀이 밝혀진 느낌이야. 좀 부끄러운데? 아이씨. 아, 영업 비밀인데, 이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또, 걔 스트리머들끼리 걔 또, 다 걔 영업 기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게 그 맛집 그 소스가 있는 거, 비밀 소스가. 이게 아주 다 좋아, 이게. 휴지가 이제 말랑말랑 하니까 이게 그, 이렇게 딱 그 받침을 이렇게 꾹 누르는 대로 이제 각도가 이렇게 딱 꺾이고 휴지 힘이 아주 그냥. 아,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아, 더 이상 얘기. 이거 영업 기밀이요.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어디 가서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에뛰드 딸기 무스 틴트 2번 후레쉬 딸기 무스인데 딱히 스티커질을 안 하셨군요. 따로 바로 시딩 할 거라서 그 떼주셨는지. 추베룩. 꽁무니들을 향한 나의 작은 마음이랄까? 어! 어! 약 냄새나. 눈물 났어 방금. 이거 뭐야 이거. 어우 딸기 약 냄새나. 나도 이런 향인 줄 몰랐죠. 약간의 인공향이 강하게 나는구만. 약간의 인공향이 강한.. 너 뭐 왜 그래? 책책이! 일로와 다시 올라와! 너 니 혼자서 꼬리로 이거 스크린 만져놓고서 왜 다시 놀라 자빠지는 거야? 일로와! 어, 개무서워!
진짜 전 전광석화처럼 온다.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에뛰드하우스에서 방귀 냄새가 나겠어요. 저리가! 이 저리가! 어, 오늘 공포 게임 하나 했다. 너 아직도 매달려 있어? 대박! 미쳤어 너? 올라가 빨리 올라갈 거 빨리 올라가. 아직 얘 아직도 매달려 있어. 야 너 진짜 너 야 너 진짜 너 와 너 진짜 몇 초 동안 매달려 있었던 거야 너? 척척이 이거 스토커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눈만 빼꼼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어? 어떻게 그렇게 넌 왜 항상 눈만 그렇게 척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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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캣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 오빠 왔다. 나가겠다. 아니야? 이게 더 관심 있어, 지금? 오빠 왔어? 맞다 오빠 내일 오빠 필드 나가지. 내일 오빠는 필드 나가요 여러분. 초록초록 잔디 향을 맡으며 그 또 골프장 그 진짜 그린필드 골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최적의 명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없겠죠. 정말 한적한 잔디밭 한가운데 그냥 진짜 단 네 명이서 부럽겠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는 장소. 어서 오세요. 아가 구독자들은 눈을 감고 있고 선물 받은 구독권 유지하고 있는 구독권 눈을 뜨고 있군요. 구독권이 반복되면 1개월은 눈을 감고 있고요. 3개월부터 눈을 뜨고요. 6개월이 되면 머리가 길어지고요. 그 이상이 되면 왕관을 썼나? 막 그래요. 응, 봐봐. 준빵님 머리 자라있을걸? 어, 머리 자라있잖아. 이거 봐, 줘봐. 개월수 차이에요. 유지하는 차이. 이제 알았어요? 아, 진짜? 조금씩 진화해. 근데 안 보여줬었군. 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했구나. 그런 게 있어요? 줘봐, 줘봐. 이불이불님 봐. 이불이불님이 내가 지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또 발전 많이 한 사람이야. 저기 꼬랑지도 잘하더라. 꽁지머리도 잘해요, 자세히 보면. 저기 이불이불님 앞에 아이콘 보면은. 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이 채널의 스트리머의 구독자 등급 표시? 어딨지? 그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서 오세요. 퍼스트라는 글자가 더 간지지 근데 진짜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너무 코딱지만큼이 잘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리뉴얼도 좀 할까? 구독하기 누름 보인다고? 오! 봐봐, 1년치는 진짜 장난 아니야. 여러분 지금 1년치 다신 분들 혹시 퍼스트 바꿔보실 수 있어요? 퍼스트 이모티콘에서 구독자 이모티콘 5월꽃님 1년치 채워서 왕관 됐을텐데? 그 왕관 다신 분 진짜 몇 분 안 계실걸요 이제? 지금? 바꿔봐요. 여기서 왕관 달 사람 몇 명 없거든. 왜냐면 제가 방송을 지금 시작한 지 이제 1년 이제 됐을 거예요. 막. 여러분 잠깐만, 5월꽃님 만약에 바꿔 오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열흘 남았다고? 맞네, 나 첫 생방송 딱 힌지.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1년이 이미 됐지? 아, 4월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 왕관 쓴 사람 진짜 몇 명 없거든요. 헬라님도 1년 돼. 그러니까 퍼스트 다신 분들 웬만해서는 1년 다 된 거지. 거의 그렇겠지. 빌런님도 지금 한 달 밀려서 11개월 됐다잖아요. 엄마 세상에. 오 마이. 왕관을 내 진짜 예쁘게 해놨어. 왕관을 얻기 위한 정기구독. 쿠로리님 5개월째 정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관 보여줘요. 눈도 엄청 커져. 완성형 얼굴이 된다니까? 와! 와, 5월꽃님 왕관 달았다. 와우. 저렇게 돼요. 내가 이미 저렇게 세팅해 놨었어. 나의 1년 뒤에 방송 환경에는 왕관을 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러면서. 내 그린 거예요, 이거. 유튜브랑 트위치 채널 프로필 리뉴얼 하실 계획 있나요? 트위치 채널 프로필은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저 프로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유튜브 메인에 트위치도 추가할게요. 맞아요. 고마워요. 아무튼 저 왕관이, 저 머리가, 저 디자인이 완성형 디자인이야. 그래서 파란 색깔 저 덩어리로 있는 1개월에서 3개월짜리였다가 3개월에서 그 뒤에는 눈을 뜨고, 눈을 뜬 뒤에는 머리카락이 살짝 자라고, 그 다음 단계는 머리 위에 꼬랑지가 자라면서 이게 살짝 더 길어지고, 마지막 단계는 저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노랑 왕관이 탁 잡히면서 팍 하고 이제 진화한 느낌. 최종 진화. 맞아, 저게 최종 진화. 다마고치 최종 진화 버전. 어! 봐봐! 준빵님도 눈 떴잖아. 준빵님 구독자 표시도 지금 보시면은 눈 감아있는, 눈 감은 덩어리 말고 저기 저렇게 눈 떠있어요. 약간 반짝? 이러고 떠있어. 귀엽지? 덩어리. 힙한 마우스님도 눈 뜬 지 됐어요? 미묘한 차인데 저게 보면 되게 귀엽다니까? 핸드폰으로는 얼마나 자세히 보이는지 잘 모르겠다. 오, 감감감감님도 눈 뜬 상태로 꼬랑지가 있네. 이렇게 세세하게 또 장난질을 좀 쳤었습니다, 제가. 어, 부남자님도 되게 지금 얼굴이, 봐봐. 그 이전 단계는 다 약간, 머리가 약간 이렇게 힘이 없어, 목에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어. 덩어리가 약간 이러고 있는데, 3개월쯤 되면
이러고 있다가 6개월 되면 이제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면 이러면서 완성형이 되는 거야. 부남자님 머리 딱 자라서 이렇게 꼬랑지 확실하게 딱 있고 이거 잔머리 확실하게 딱 있고 머리가 고추 섰잖아요. 그런 과정인 거야.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의 이모티콘을 키우고 싶으면 구독을 하십시오. 올 곧게 고추 섰다. 추억이네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요새 꽈리고추가 철이에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12시 반까지 해내야 돼, 우리는. 가자. 실력 캔슬 잡으러! 원래 내가 처음에 이 노래를 찾으려고 그랬어. 찾아줘서 인순이 씨 노래 튼 거잖아. 저 자꾸 무조건 걸린다고? 어, 이거 따다가 이쁘금 써야지. 다시 기다려봐. 뭐가 낫지? 왕관이 되네? 뭐야 뭐야, 헬라님도 왕관이 됐었네. 뭐야, 몇 개월부터 되는 거지? 1년이 아니었나? 몇 초예요 이거 지금? 대충 30분째? 대충 32분째? 오케이. 따면 되겠다. 와, 이관왕. 지금 우리 채널에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즐기고 계신 분 두 분이 생겼습니다. 헬라님 1년 됐다고요. 네, 그니까요. 그니까 축하드립니다. 역시 우리 매니저님들, 역시 우리 퍼스트 다르셨던 분들은 클라스가 다르다. 맞네 맞네. 엊그제 12개월째 구독 알림도 나왔었어. 맞아. 아니, 아까 그래. 맞아. 맞아. 이제 왕관 주문 중에서 레리코 불러야 된다고요? 아. 자태용사님도 왕관 있다고요?
그건 진짜 왕관이 아닙니다. 진짜의 왕관은 저기 보이시는 짝 저 두 분. 저 두 분의 왕관만이 진짜입니다. 월급 들어옴? 와! 와, 좋겠다! 축하드려요! 아휴, 빨리 해보자. 이럴 데가 없어. 이럴 데가 없어래. 이럴 데가 아니야. 빨리! 혹시 이제 또 룰렛이 돌아가는 거냐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다음 방송 때부터 미션 하나씩 좀 할까봐 실럭 현황 나 오늘 못해요. 오늘 컨디션 잘 조절해야 된단 말이야. 나 지금 시작했다고. 월경. 안녕 얘들아. 현재 스코어 영농 영넙 영실러.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님 꽁지님은 제 섬 오셔서 떡밥을 받아 가십시오. 오오아 깜짝이야. 오늘따라 소리가 좀 큰 것 같다. 잠깐만, 소리 크지 않아요? 소리가 좀 큰데? 이 정도 어때? 복선모자 귀엽죠? 왜? 인간 복숭아가 왜 송하죠? 그리고 오늘 신림 가가지고 저녁 같이 먹어서 동생이 너무나도 이제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의 숲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면서. 동생은 요새 생방송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캠핑장을 지금 구축 중입니다. 캠핑장을 구축 중에, 왜냐면 지금 저희 집에, 집 앞에 너무 널브러진 게 막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하나씩 천천히 좀 이동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깨끗해졌지. 원래 여기 진짜 난리였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착장이 방송 키기 전에 동숲 얼마나 하세요? 내가 아까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나서 실림 가서부터 켜놓고 조금씩 했으니까 8시? 9시? 8시쯤 동생이랑 살짝 만지고 토요일 낮에 했었다고?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네. 켜놓고 잠들었던 게 아니었을까? 오, 준빵님. 오, 준빵님. 네, 그동안은 실루켄스를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혹시나 잡히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어차피 안 잡히니까. 오, 떡밥! 오, 떡밥!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원기옥을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원기옥을 준다? 이게 끝도 없다, 이제.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 벚꽃 초롱을 바꾸자,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좀 무서운데? 잠깐만, 무서운데? 쟤는 잡아야겠다.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구만.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다고 못 잡을 거 같니? 실러켄스를 제외한 모든 것은 잘 잡는다고. 풍선 많이 안 터트리는 게 좋아요. 왜요? 왜요? 300개 터트리면 리젠이 안 되는 버그가 있다고요?
그 무슨 버그야. 나중에 업데이트 하겠죠. 그럼 이제 불투선님네 집에는 리젠이 안 돼요? 풍선이 안 와요? 왠지 불투선님네 집에는 이젠 더 이상 그 어떠한 풍선도 날아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이미 300개를 다 만들어서. 두 개가 있다고? 당신 기기가 두 개야? 불투선님. 잠깐만, 당신 기기가 두 개야? 내 기기가 네 개야? 뭐라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그게? 저랑 친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어디 갔어? 아, 카릴님? 참, 카릴님.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셔서 또 인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기쁘게. 수건고리가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다. 아, 대박이다 진짜. 근데 어떻게 기계가 4개씩이나 있지? 어디서 다 구하신 거예요 도대체? 너무 신기한데? 2019년대요. 네, 2019년대요. 방금 아빠가 방구를 꼈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거 무슨 얘기예요? 와, 진짜 대박인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다양한 의미로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다 꾸미면 이제 뭐 하냐? 10억이 최대라고요? 그걸 알아낸 것조차도 신기하다. 어서오세요. 알아낸 것도 신기하다, 진짜. 너무 무서워요. 오늘 꼭 잡자. 해내자. 이코님 집 열리셨습니까?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또 만드셨다니까 또 받아야지. 왜 또 날짜를 좀 바꿔야 되나? 지금 봄이거든요? 왜냐면 날짜를 바꿔야 되는 이유 하나, 계속해서 물고기 달걀이 잡힐 것이기 때문. 그게 다임. 저 비 올 겁니다는 뭐야 도대체. 12시까지 심넉치 않으면 만원 기여. 히퍼 마호사님 천원 기부 감사합니다. 고! 가자! 만원 미션 고! 내가 해내고 만다. 잠깐만, 날짜 바꾸고. 다른 섬 가서 하면 날짜가 바뀌나 자연스럽게? 분홍 튤립 되게 예뻐요? 아 그래요? 튤립은 또 내가 안 키워봐갖고 잘 모르겠네. 이상하게 내가 있잖아, 식물들한테 좀 야박해. 물 줄 생각을 1도 안 해. 다른 섬 가면 잘 잡힌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다른 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콤님, 섬에서 비 오나요? 노? 비가 와야지 잡힌다고 합니다, 저태용사님.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비
비가 와야지 잡히는 물고기예요. 근데 내가 어제부터 있잖아 계속 날짜를 바꾸는데 7일 연속 비가 안 와서 정말 환장할 뻔했어요.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새로운 마이 디자인 옷 저도 구경시켜 주십시오. 모동수 머머리 되나요? 머머리 같은 까까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후니처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후니다! 이래서 내가 안 하고 있었어. 야 우리 저리 가! 짝짝이! 짝짝이 있나? 후니처럼 될 순 없지. 안 돼! 또 늘었겠다 바퀴벌레! 안 돼! 안 돼! 이렇게 준비만 한 세월이 또 걸릴 순 없어! 불투사님, 문 열어요! 비 오는 사람 문 열어! 헤이 헤이! 뭐 거기 앉아! 아 이코님네 먼저 갈게요. 이코님네 먼저 맞아 참 받기로 했지. 오늘 부엌이 있을 것 같다고요? 하늘이 맑으면 부엌이 있나요? 빰빰빰 빰빠밤 빰빰빰빰. 가자 오늘 진짜 가자. 나도 바퀴벌레 얼마나 많이 받아봤는 걸. 괜찮아 친구 섬으로 갈게요. 짱짱이 짱짱이 그렇지 그렇지 애기 있나 봐. 짱짱이 짱짱이 거의 있나? 있나? 왔어. 부르는데 와요. 오라 그래서 왔죠? 응? 갑자기 오란다고 왔죠? 카메라 내외해. 잠깐. 응? 카메라 내외해. 불투선님 장마하러 가시는 겁니까? 이코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아유 예쁘게도 하셨네. 그냥 아주 그냥 좌측 해변으로 가면 되나요? 달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당신들 정말 착한 분들이야. 복 받으셔야 돼요,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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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떡밥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십, 84개! 이 정도면 저번 거랑 다시 리젯 맞죠? 84개. 좀만 캐서 더 만들어준다고? 더 만들어준다고? 이 이상으로? 이미 많은데? 당신 이미 너무 많은데? 오늘은 잡겠지. 그래, 오늘은 잡겠지. 어, 불투선님 비와요. 그대로 있어봐요. 제가 금방 갈라니까. 안 돼, 5분 남았어. 맞아, 넙치. 안 돼, 넙치 미션. 슬로켄스? 나에게 너무나도 안 잡히는 어떠한 그런 존재. 어, 12시까지 5분 남았다니. 아직 좀 남았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나 가야 돼. 넙치 미션 있어요. 이코님! 이코님, 정신 차려봐! 넙친 여기도 나온다고? 어, 그렇긴 하지. 이게 다 뭐야? 아, 이파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넙치. 넙치 농어 미션 허실? 아 이건 넙치 아닌데. 딱 봐도 사이즈가 아닌데 이거. 농어 미션 듣고 저희는 오늘도 크게 기대하진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기대를 하셔야지. 게임이 기대하는 맛으로 보는 거지 않겠어요? 어머, 물고기가 어떻게 없냐 이렇게? 어머머머. 그새 잔뜩 잡으신 거 봐. 아닌가? 어디도 안 나왔어. 데이엄. 92개. 100개 만드는 거 아니야? 잠깐만. 처음부터 낚는 10마리 중? 그게 뭐죠? 아, 10마리 안으로 개수 제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봐야지. 친구야, 여기 봐야지. 아우! 오케이. 아유! 아, 또 미션 거니까 또 안 나오는 거 봐. 와, 미션 거니까 이렇게는 안 나온다, 또. 헤이. 헤이. 냠냠. 아직 잡은 거 아니에요. 제가 놔준 거예요. 그냥 너무 놔주고 싶더라고. 그냥 어, 그 물고기의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이제 한번 자유롭게 해주고 싶더라고. 아씨, 어떻게 무슨. 아, 야들야들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쳤나봐 진짜. 와 더럽게 안 나오네. 아 오늘 느낌 좋아. 오늘 느낌 좋아. 오늘 이런 지금 이런 느낌으로는 오늘 농어가 안 나온다는 뜻이. 농어 농 아직도 실로켄스 못 잡은 사람이 있다. 콩콩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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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 착착이 착착이 진짜 야골라 진짜 야골라 신라면 뽀사 먹고 싶대. 나도 맛있겠다. 하지만 우리 집에 핫바가 있지롱. 아 진짜 이씨. 어 이상하다. 나 6월로 타임오프 했는데 여기 아직도 3월이라 그런가? 여기 아직도 4월이라 그런가? 와 어떻게 이렇게 미션을 걸었는데 단 한 미션을 건 이후로 어떻게 단 한 개도 안 나올 수가 있지? 농어도 안 나오고 넙치도 안 나와. 나 어제 마이농스의 손 아니었어요?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니 무슨 물고기는 쥐뿔도 안 보이고 지금 이코님 이 섬 이 섬 이상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래 있는 건 기쁜디. 빨리 실켄 잡으러 가요. 당신 실로켄스가 그렇게 좋아? 실로켄스가 그렇게 좋아? 보내줄게. 행복해라. 이런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이코님. 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코님의 희생. 이코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 말 테야. 가자 가자. 아 무슨 말이에요? 방종 전까지 저 잡을 거예요 진짜로. 저 잡을게. 잡아내고야 말게. 근데 뭐 때문에 12시 반밖에 못 한다는 거죠? 편집? 아, 나 지금 생리 시작했어. 아니, 넙치 잡을 아니고 왜 저를 잡고 싶대요? 그나저나 이제는 농어도 안 잡힌다고. 그러니까 웅성웅성 웅성웅성.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실력캔스를 못 잡았다. 아직도 아직도 농어도 넙치 아직도 오늘은 그런지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다음주도 다음주도 다음달도 그만해. 아 그만해.
오늘 방송 그래서 아니 사실 저 내일도 그 내일 촬영 일정 있어가지고 12시 반까지 충정로를 가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하고 하려면은 내가 볼 땐 12시 반에서 1시까지는 괜찮을지도 몰라. 손으로 똥 싼 적 없거든요. 아니 자퇴고사님이 나를 더 놀리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매출하겠습니다. 갑니다. 내일 휴방 가? 아 내일 휴방할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요새 계속 생리통이 좀 세게 있거든요. 약을 먹어서 괜찮으면은 키겠는데 아니면은 모르는 일. 그럼 오늘 퇴근을 못 시킨다고요? 아니 내일 일정 있다니까 촬영. 이 사람들아 일출을 보시겠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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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섬. 아 빠입니까? 아 왕관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재 같잖아요. 잠깐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여기 방장이야. 역시 건강하고 싶을 땐 산삼? 오 산삼? 아 되게 맛없어요 그런 거. 방장인데 주소권이 없다고요? 아 이게 예. 그러니까 아 이 정치질을 실패했어. 아 왜 옛날에 그 나라들이 다 왕권 강화를 하려고 그렇게 발악들을 했는지 약간 이해가 가는 심정이야 지금. 아 이거 하지만 스트리머의 운명인가? 이것이 숙명인가? 매번 투수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지? 아 딜레마다. 바지 방장? 공지야 실러켄스 축하한다. 섭비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와 저기 차 넣어놓은 거 봐. 대박. 괴롭힘은 당하되 권력은 쥐어야 됩니다. 꽁지님. 와 되게 쓴소리하는 신하 같다. 아래오기 황송하오나 드어나. 신의 의견으로는 괴롭힘은 당하되 권력은 지셔야 합니다. 충신 교수형이래. 와 여기 간악한 신하들이 있지만 쳐낼 수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봉당 정치인가? 이것이 바로 봉당 정치? 이 한낱 작은 트위치 스트리밍 채널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진짜 인간들이 모이고 사회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어려운 것이로다. 소셜 커뮤니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로다. 아이 참이 쉽지가 않구만. 이 두 명 투선님과 이코님께서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와 여기 동그랗게 마른 거 봐. 와 야 산지 직송 마시오. 도매가로 파시는 거죠? 얼마예요? 12시 코앞인데. 전 이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공사장 직업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5조 7천이요? 안녕히 계세요. 이분 저기가 어딨지? 이분이 그 부두가가 어디였지? 오 크다! 오 크다? 네 번째 물고기 잡기에서 농어가 나타났다.
오 여기 사이 뚫어놓은 거 봐. 안 가져. 말도 안 되죠. 무슨 상상을 발휘한 거야 방금. 저기 뚫려 있습니다 투선님.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당신 이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혓바닥에다 침을 묻히고 요즘 같은 이 시국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얼굴로 손을 갖다 대지를 말아야지. 비위생적인 이 포스터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 여기구나. 여기에요 여기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어 위생장갑. 아 위생장갑 낀 거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아이 태초부터 이 반응이 좋지 않아요. 나 일출을 상징하는 거라고? 뭔 말이야. 뭔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한낱 농어각이죠? 아니 한낱이라니 천원짜리다 이놈아. 으! 아! 마음이 급했어. 천원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어. 한낱이라고 생각하자. 안 돼! 안 돼! 이것도 아니잖아! 이거 오징어야, 이거, 오징어. 아우, 오징어! 와, 미쳤어. 불투선님, 잘 나온다는 건 사실이에요? 와, 잘 나온다는 거 사실이에요? 10개 순삭이네? 어우, 순삭 호로록 짭짭? 이거 오징어잖아. 이거 누가 봐도 오징어인데, 이거? 이거 찡어찡어 오징어인데, 이거? 핫! 이거 봐! 아! 선배님! 운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 운이 이렇게 없어. 이것도 아니잖아. 와. 와,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져. 작은 걸 좀 잡아야 큰 놈만 나오나 나오는 것인가 드디어. 컴온. 컴온. 오. 어떻게 맞췄어? 아니 내 조이콘 손으로 만지작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알았어? 뭐야 저 사람 돗자리 깔아야 돼. 난 지금 진동이 와도 뭔지 구별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알았지? 당신 지금 토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불법 토토? 맞추기 놀이 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대결을? 하! 아이! 먹고 튀어 애들이. 이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상 진짜 도박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번엔 어떤 물고기일까? 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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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가? 도미랑 광어랑 우럭이랑? 이거 농어라고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난 이게 더 신기하네? 아, 뭐 있어? 잠깐만, 투수님. 뭐 투시... 무슨 투시... 뭐 그거라도 했어요? 무슨 플러그인이라도 깔았어?
아니 그림자를 보는데 어떻게 나 똑같이 생겼네. 다 똑같이 생겼잖아. 움직임이 다른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냉큼 낼름? 산지 직송 진짜 지렸다. 마켓 컬리를 실제로 인터넷에서 만나는 것 같아, 지금.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 네! 아! 올바르게 잘 골라야겠어. 자, 투선님, 이거 뭐예요? 투선님, 이거 맞춰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탁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 뭐예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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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이다. 농이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못 잡고 있다. 봐라. 봐야지. 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불투선님,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 이거 나한테 이거 알려줘봐요. 이거 비법 좀 알려줘요. 크기 차이가 있... 아니, 크기 다 똑같았잖아. 똑같아. 이건 뭔데? 이건 뭐예요, 이거? 불투선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것도 농어라고? 와, 농어야, 농어. 와. 보다 보니까 알겠다고요? 이제 또 넙치랑 구별 못한다. 와, 나 농어 몇 개 벌써. 농어 다섯 마리. 역시, 마이농스에선 어디 가지 않았다. 어떤 섬에 가도 농어만 싹싹 잡아대는 나의 이 농어왕.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딜 가도 농어만 잡히네. 오, 크다! 이것도 농어인가요? 농. 야, 이씨, 타이밍 보소, 진짜. 지금 던져, 지금! 지금이야! 야! 후! 저 사람 틀렸어. 드디어 틀렸어. 인업이죠, 인업. 앞으로 여덟 넙치를 잡아서 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뭔데요? 이거 맞춰봐라. 이거 맞춰봐라. AI 가끔 실수할 수 있다고? 아, 그렇지. 네이버 뮤직 가끔 음악 고르는 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 그럼. 이거 농? 이거 농? 맞아, 오늘 실러켄스 잡으려는 건데. 아, 아니야, 아니야. 농어 아니야. 이거 아니다. 에, 뭐야. 찍기였네. 크기보면 알 수 있다니. 저 크기가 딱 농어랑, 어? 넙치랑, 어? 도미랑 그, 같은 맥락인데, 이거. 어, 아, 이상한 거 붙이지 마요. 잠깐만. 아이! 왜 그래, 왜 그래. 어, 이거 어떻게 그냥 땅바닥에 깔았지? 잊혀진 실러켄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도미라고? 과연 찍기신 당신의 운명은? 야, 좀 봐라 좀.
타이밍에 왜 고개를 돌려가지고. 와, 그 타이밍에 고개를 왜 돌려가지고, 그놈 그거. 이거 아니고, 딱 봐도 아니죠? 아, 이거. 이것도 아니죠? 신라를 꼭 잡아야 하는 이유? 저 사람 무서워요. 오월꽃님, 4,000원 감사합니다. 농어 정산 감사합니다. 레어 물고기잖아요. 레어 물고기. 15,000원짜리나 한다고요. 물론 내 수중에 지금, 어? 400만원 돈이 있지만, 농어. 농어입니다. 아, 진짜 안 나온다. 난 진짜 실로켄스랑 운이 없나봐. 난 진짜 물고기 운이 없나봐. 이렇게까지. 농어 50이면 뭐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죠.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우연히 농어만 잡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난 농어를 몇 마리나 잡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 건데, 이번에도 뭐 또 농어겠지 뭐. 농어 이놈아.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농어만. 뭐? 넙치를 10마리를 잡으면 10,000원? 웃기는 소리 하네. 니가 넙치가 잡힐 운이더냐? 지혜야. 와. 맞아요. 이코님이 저 때문에 진짜 3일 내내 바지락만 캐고 계세요.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니, 진짜 나는 언제쯤 그 큰 거 만져보냐. 나올 때 되지 않아요? 꼬마꼬마, 지금 들어왔어요. 아직도 실로켄스 못 잡으셨나요? 파이팅. 네, 미네트님 기부 감사합니다.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못 잡았고, 아직도 농어 마스터의 타이틀을 따지, 버리질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헬라님, 동숲이 205시간이라고요? 나는 몇 시간이지? 그거 어디서 확인해요? 나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와, 이코님 또다시 떡밥 10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감사합니다. 컴온! 컴컷! 잘못 눌렀어. 아, 그게 나와요? 나 80시간이라고? 와, 나도 진짜 미친듯이 떨리는 물고기 한번 잡아보고 싶다. 언제적이냐, 그게. 진짜 큰 물고기 잡을 때 막 이렇게 떨리거든요, 이게. 아니, 도대체. 아, 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만! 그만! 초반엔 좀 잡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도 있잖아. 그것도 뭐냐면요, 여러분들이랑 방송에서 안 잡고 혼자 집에 혼자서 그냥 플레이할 때 잡혀가지고 나름 억울했어. 난 분명히 잡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주기만 했으니 실상 생방송에서는 농어만 잡은 꼴이 됐잖아요.
식가 어때요? 오늘도 저렴합니다. 농어철이거든요. 꽁지네 횟집에서는 사시사철 농어철입니다, 여러분. 빨판상어겠지 뭐. 우리 실러켄스 돌아온다고 했어. 훌쩍훌쩍 뭐 돌아오는 건 농어겠지. 너네 실러켄스 가능하라. 진짜 말 되게 무서워. 사태님 기부 감사한데. 아, 야, 진짜 너 안 보냐? 아! 너 그냥 먹고 가래? 너 그냥 먹고 가래?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와. 원래 단일 메뉴 가게가 맛집인 거예요. 메뉴가 많을수록 어? 어떻게 지울 표정이 없다. 아, 나 농어로 꽉 차고 있어. 사장님 두 명이요. 응, 왔어? 오늘도 왔네. 아, 나만 봐도 눈물 난다고 해주면 안 돼요? 나도 눈물 나. 나도 매번 농어밖에 못 잡아. 이거 봐, 지금 가방에 반 이상이 농어로 가득 찼어요. 나도 지금 억울해 죽겠어. 사장님, 농어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서비비님 기부 감사한데. 와, 진짜. 너무 발주 잘못 넣었어. 공 하나를 더 붙인 거야. 눈에서 바지락이 나올 것 같다고요, 이코님? 이거 큰 거 같지 않아? 잠깐만, 이거 좀 큰데? 아닌가? 내 착각인가? 아, 먹고 탔어! 이... 진짜 실로켄스 같은 사이즈라고 생각해! 장어. 너 장어. 야, 너 눈앞에 있는 걸 안 먹냐? 제정신이에요? 야, 너 너무 웃기다. 얘들아, 여기가 떡밥 맛집이래. 물고기님, 물고기 후원 고마워. 장어야, 장어야, 장어야. 정수리에 빵 달아. 정수리에 빵을 달아놓으면 못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역지 미션 10분 추가 시간 드립니다. 아씨. 감사합니다. 너 꺼져. 실로켄스, 콩야리 짭 좀 먹겠다. 크크크. 선비님 기부 감사합니다. 이바마우사님도 감사합니다. 흠열이 쩝쩝 맛있다 끄억. 와, 이제 오징어밖에 안 나오는 거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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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넙지 한 마리 너무 뽀고. 너무 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어. 아, 에임도 못 맞추네. 자, 이 정도면 볼만하지. 이제 볼 수 있겠지?
뒤에 이코님. 이코님 바지락만 몇 번째? 에이요. 어. 바게트님, 아, 잘해볼게요. 잘해보겠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니시,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오니, 장어야? 장어야, 저번에 내가 널 그냥 보내서 화가 났던 것이니? 먹어봐. 줄게. 조는 볼게. 먹고 튀겠지, 너 분명히? 가. 진짜 농어 대가 끊긴 것일까? 아니 농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어 또 왔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와, 황금잉어 쩐다. 틈새 자랑하고 가시네. 이코님이 만들어주신 떡밥 순식간에 녹아드는 중. 여기 떡밥 제 취향이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별장. 아 오지 말고 농어야, 형아 데리고 오라니까. 같은 민족 형아 데리고 오지 마. 제발 미션도 끝났다고. 농어 미션은 이틀 동안 농어 50마리 잡은. 아 언제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내가 제목 설정을 해뒀는데 매번 바뀌어.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 따흑. 아 너 진짜. 야 얘들아, 아 니네 먼 친척 좀 데려와. 아 먹고 가지 말고. 허? 내가 무슨 농맘이니? 너네 캔만 따주고 가게? 아 도미 레미 파파 미 레파 미파 소미 소미 소파 솔라 소파. 누구야 누구야 저렇게 글 쓰는 거야. 누구야. 나중에 농어만 다 팔면 얼마 나오는지 구경해보자. 내 실케 나중이에요. 내 실케 나중이라고 해요. 나도 미치겠어. 나도 미치겠다고. 실케니는 뭐 시킨. 진짜 말 안 듣는 자식놈. 가출한 거 잡아가지고 오늘 저리 가요. 저리 가요.
100만원 좀 가져가세요. 꽁지님 제 돈이 싫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당신 돈 너무 좋습니다. 당신의 돈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의 돈마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져갈 능력이 안 돼요! 높치가 안 나오는 걸 어쩌라는 말이냐. 아, 어쩌란 말이냐. 그런 것 같으니 자러 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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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 지금 나 놀리는. 아, 진짜. 끝. 끝. 꼬랑지만큼 조그만한 거 나왔어, 진짜. 아, 이것도 분명히 아니잖아. 이코님. 140, 자네 아직 끈기가 부족하구만. 자네 아직 끈기가 부족하구만. 뭔가를 이뤄내려고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배로 향하는 끈기가 있어야 되네. 포기하고 싶을 때 덜을 외쳐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하는 길인 법. 이 끈기를 잃지 마시게. 웬만하면 여기 방송에 보이는 공간에서 잡아주시게나. 저기 뒤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야 이코님 그 재미가 있겠지. 어? 아니, 월급도 안 주셨잖아요? 월급 내 지금 월급 일단 월급 그 당장 필요하면 내가 이게 갑을 해주겠네 이렇게. 이제 바지락 치환해서 만벨이네. 140개 치환해서 만불. 와 진짜 너무. 이코님 떡밥 순삭? 아이 농어라고? 아 미치겠네 진짜로. 오! 아닌가? 아니야. 아.
그 이 팀장 그 엄마한테 전화하는 소리 다 들리네. 주주님. 주주님. 어서 오세요.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최악이죠. 최악이죠. 알아요. 방금 들어왔는데 뭐요? 방금 들어왔는데 어서 오세요. 방금 들어왔으면 어서 오세요. 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팀 실로켄스 잡을 때 저 퇴근할 듯 크크크 사실이 부족 못하고 특히 농지다 농지 크크크 크로 빙뽕뽕. 아이 미친. 저 너 실로켄스지? 야 너 실로켄스지? 날 잡을 것 같다고? 너 이렇게 안 잡혀? 아니요 뚱인데요? 크크크루 크크 루핑뽕 루핑뽕 루핑뽕! 와! 아니 내가 진짜 늦게 누르는 거야? 아니야 나 진짜 발 빠르게 눌렀는데. 진짜 덥석 하자마자 바로. 발로 안 눌렀어요. 손으로 눌렀어요. 대표님 11시 방향 뭐시라고? 뭐시라고? 11시 방향 11시 방향 뭐시라고? 내가 달려감세.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뛰지 말라고? 여기서부터도 뛰지 말라고? 어, 내 차분히 감세. 오, 차분히 감세.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아, 농원데. 아무리 봐도 농원데, 이거. 이제 한번 잡아보겠네, 내가. 농어인데 이 누가 봐도 농어인데 이거 농어였는데 이 딱 봐도 농어지 않은가. 내가 이제 농어 박사할세. 감사하네 놀리려고 나를 부른 겐가. 농어 잡으려고 멀리도 오셨다. 너네 이제 이거 진짜로 진심으로 놀리는 게지. 이 진짜로 놀리는 게야. 또 꼬농이라고? 어감이 너무 이상한데? 또 꼬농이라니 또 꼬농이라니.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농어를 잡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애초부터 농어를 잡을 생각이 없었다고요.
와 진짜 아까 그거 진짜 실캔이었나봐. 꼬리까지 텅텅 했던 게 그게. 아 진짜 살살 녹는다. 떡밥으로 진짜 한강대교 만들 수 있겠다 이거. 같은 장면 계속 보는 거 아니죠? 라는데 사실상 같은 장면 계속 보시는 게 맞죠? 같은 장면을 거의 4일째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실러캐스. 아니 온다고 연락을 줬어야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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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캔 각이었다고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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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물. 나와 이코님의 눈물. 그리고 우리 100분의 시청자분들의 눈물. 아니, 실로켄스가 이렇게 잡기 힘들어? 분명히 몇 번씩 찾아왔을 거야. 근데 먹고 튀었겠지? 아, 이제 사이즈만 봐도 이제 알아, 이제. 웃고 있다고요? 와. 난 진짜 도박하면 안 되겠다. 난 도박하면 진짜 3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거야. 바퀴만 싹 돌아서요. 큰 물고기 있는지 구경만 좀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준빵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다 재림 요술 안 믿어서 그렇다고요? 무슨 말? 따라, 따라, 으아! 그만해.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있냐고. 이렇게 미안 미안. 아! 아! 이게 뭐야! 아 누구야? 아 잡을 거예요. 잡을 거라고요. 페르도님 실캔 두 마리나 잡았다고? 진짜 부럽다. 어? 진짜 부럽다? 어? 어? 부럽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었어요, 실캔이. 세 마리.
나도 바지락이나 잡아야겠다. 나도 바지락이나 잡아야겠다. 와, 이 밥 먹은 손님 만원 기부 결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는 놀리고 누구는 응원하고 정말 다채롭구만. 페르도님 보호 있으니까 될 거라고요? 아 진짜 이코님 진짜 하루 엔종일 놀릴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요? 뭘 왜 그래? 뭐를 왜 그래? 나도 못 잡을 수도 있지. 나도 못 잡을 수도 있지. 아 이것도 오징어인데? 나 순식간에 23농 한 거야, 지금? 일기장으로 쓰신다고요? 충전해놨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일기장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어, 크다. 제발. 아, 제발! 불투선님 잡았다고? 불투선님 잡았다고? 어디 봐. 이리 와봐. 아, 진짜 잡았다고? 진짜 잡았다고? 어딨어? 당장 일로 안 나와? 그걸 왜 불투선님이 잡아요? 그걸 왜 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어색. 둘이 되게 어색해. 지금 둘이 되게 어색해. 아 무슨 조개를 140개를 넘게 잡았는데 아니 나 진짜 먹자마자 눌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내 반사신경은 실로켄스를 잡을 만큼의 속도가 안 되는 건가? 난 영원히 못 잡는 건가? 내일부터는 두더니 새끼. 나 반사신경 훈련이라도 하고 와야 되나 이거? 플래시 게임 같은 걸로 이거? 아 뭐야 이게. 실로켄스를 왜 잡으셨어요? 실로켄스가 다 보이면은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왜 연속 실로켄스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야. 이 괜히 남 탓을 할 것이다. 페르돈이 아니요 이번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잡으실 거라니까요. 동어 마음말이 채우면 무조건 세계 어때요? 푸킥푹 삐우킥. 근데 아직도 실캔 못 잡으셨담서요. 푹 아닙니다. 캄캄캄캄님 어디가요? 가지마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차피 아닌거 알지만 어차피 빨판일것도 알지만 아 이거봐 나 진짜 바로 누른다니까? 바로 누르는데 이러는거예요. 남들한테 나 그걸 보여주고 싶네. 내가 바로 누르는 이 속도감을 내가 보여주고 싶네. 보여주고 싶어. 어딨어? 제작대 어디 갔어요? 아, 그래! 풍당은 바로 누른다니까 나? 아 눈을 감고 하라고요 이번에? 하... 일단 농어 팔자. 5시 방향 오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나 느리다고? 대충 반 팔고 나면 6,100. 진짜? 한참 뒤에 누르는 것 같다고? 그럼 눈 감고 눌러볼까? 퐁당 소리 나면 바로 누르는 걸로? 낚시 사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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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5시 방향 어딨어? 어디 어디 비교! 어 어디 갔지? 여기가 아닌가? 저희 몸에 살이 나오겠어요. 천원 감사합니다. 내 말이 나도 나오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눈 감아 눈 감아 지혜야 눈 감아.
마음이 더 급해졌어. 나는 능히 버섯이다. 누가 눈을 감았더니 마음이 더 급해졌어. 딴 것도 찾아봐요. 어디 없어요? 이번엔 진짜 눈 뜨고 빨리 잡아볼게. 아, 안 보이면 무섭잖아. 안 보이면 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12시 30분이 지났네. 나도 여기저기 찾아볼게. 어딘가 나오겠지. 꼭 잡아야만 할까요? 아니, 잡고 싶잖아. 안 잡고 싶어요? 내 손으로 끌어올리고 싶단 말이야. 실러켄스를. 어! 어! 눈을 뜨나 감으나라고? 어. 아, 작아. 방송 끝나고 잡으라고요? 잡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도 인정해주시는 건가요? 그러게, 나는 방송 끄고도 잘 잡아지더라. 저번에도 방송 끄고 상어 잡았잖아, 내가. 실러켄스 낯가리네. 안 잡고 싶다고요? 안 돼, 4일, 3일이나 이제 했는데 이쯤 되면 잡아야지. 안 잡으면 말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못 잡은 이유가 만족하지. 히파님 완벽한 분석 감사합니다. 일주일이나 했는데 잡아야지. 한 달이나 했는데 잡아야지. 1년이나 했는데 잡아야지. 동물의 숲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그 전에 잡아야지. 아닌가 이거? 아니겠지? 너 왜 고민해? 와, 아니 페르도님은 그렇게 잘 나왔는데 나는 왜? 난 왜 안 나와? 이코님 설마 지금 또 잡고 계세요? 바지락? 그만할까? 저 삽으로 바지락을 캘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캐실 것 같아. 와, 이코님! 마지막 전복터님까지 잘해서 만들어 오신 거 봐. 이 팀장! 않아? 아닌가? 아니야. 아,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야들야들하구만. 이코님께서 만들어주신 떡밥 완전 살살 녹았고요. 순식간에
빨리 돌아다니면서 빨리 다른 빨리 야생의 다른 물고기들을 찾아내야지. 딴 데 뿌려보자고요? 딴 데 어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딱 아니야. 허이 나오자마자 이 배경은 뭐야? 당신 정확한 효과음이었어요. 이 팀장 사운드도 잘하네. 이 사운드 맛집이야. 안돼! 안돼 딸! 엄마 실러켄스 잡기 전까지 우리 차박이다. 우린 계속 차에서 잘 거야. 어디 그 근처 슈퍼 가서 라면 좀 사와라. 언젠간 나오겠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거 잡고 계세요. 눈앞에서 실러 잡으면 나 진짜 울 거야. 잡을 거면 또 안 보이는 데서 잡으세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주민으로 등록된 거 아세요? 게이머들이 돈을 팔아서 스위치 이번에 나온 것도 선물했대요. 한국 기둥이 돈이 가라던데. 아 그거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레이세키아님 기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3500시간을 했지?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실러켄스 끝까지 잡으려고 3500시간 플레이하다가 실러켄스 못 잡은 꽁지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바닷가만 보면 치를 떠는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바닷가에는 얼씬도 안 하는 캐릭터가 디자인돼가지고 막 어휴 나는 바다만 보면 치가 떨려. 막 잇몸이 보들보들 떨려. 8년째 잡고 계시잖아요. 느낌표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뚜이뚜이 추우님 어서오세요. 어 대표님 한심하게 내 감세 내 달려감세 전속력으로 달려감세. 어디 있는가 기부 감사합니다. 어디야 어디? 어디야? 눈을 감 아니 감지 마. 이거 감지 마. 팀장 고생했네. 애써서 찾아줬지만 아니었네. 그 우리 회사 팔까? 우리 회사 매각할까? 우리 회사 권리금 받고 팔아줄까? 우리 저기 어떻게 파산 신청하고 이름만 바꾸자고? 좋은 생각이네. 8넙! 그래도 넙치 많이 차렸구만. 왜 음이지? 불투사님 왜 이 마당에 갑자기 음이래? 어디 왜 뭔데 어디! 어디 갔어! 뭐야 사라졌다고? 저 안 뛰었어요. 저 나름 차분하게 갔다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어디 가셨지?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러브스토리라고?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것일까? 너의 이름일까? 우린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일까? 오늘도 여전할 것일까? 날 잡으려면 더 강해져서 나 진짜 이제 플래시 게임 해봐야 되나봐. 나 이제 플래시 게임 해야겠다 해서 속도를 높여야겠어. 반응 속도를. 아, 나 아니게 생겼어 너무. 왜 못 보니 너? 이 팀장 고생이 많네. 엄마 아빠 이제 언제 들어와? 오늘도 야근은 아니겠지? 사장님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 안 들어오나요? 오늘 내 생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딸내미. 아, 아니야, 제발. 이 팀장 딸내미. 딸내미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인사 한번 시켜주시게나. 같이 그 추억도 쌓을 겸 함께 조개를 잡아. 워크샵으로 다같이 회사 단체 가족여행을 갑시다. 도망갔다고? 아니 나 띄우지도 않았는데 도망을 가? 에이 요새는 뭐 애가 생겨야만 애가 있습니까. 애를 데리고 온거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디로 오냐고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팩 속에 있는 바닷가로 오시면 됩니다. 나만 오면 실로가 도망가는 거야? 진짜 낯을 그렇게 가리는 거야? 아니 진짜로? 불투손님 어디 계시는데요? 내가 갑니다. 아, 농어 같다고? 아휴. 너네는 어디서 온 애들이니? 나랑 MBTI가 안 맞는다고요? 누가 실로켄스가? 실로켄스가? 저것도 너무 작아. 이름 좀 쳐보 이름 좀 쳐보라고요? 아 실로켄스랑. 이름 좀 어떻게 치는 거지? 누가 대신 쳐보실 분? 몇 점 나오는지 나중에 나오면 알려주세요. 홍실지로 해켄. 뭐 어떻게 나오는지
넌 색다르구나? 아, 불토선님 되게 NPC 같은 말투로. 어디 계십니까? 넙치 갔다고요? 오. 실시간 이름 좀. 뭐야, 94%? 아, 뭐 이번에도 너무하다. 94%라고? 말이 돼? 아니 99%야지 잡을 수 있다며. 다른 스트리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모두 다 99%가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방금 전에 잡으셨다던 불투선님이랑 해보세요. 이름 좀 불투선님이랑 해보시라고요. 씻고 왔어 심지어 누구는. 홍지의 진승호가 70%라고요? 불투선님 몸져 누우셨다. 물고기 찾다가 몸져 누우셨어 지금. 아니 실로켄스랑 살림을 차려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인데 왜 여지껏 못 만나냐 이 말이야. 내가 아직 집이 두 채가 아니라서 그래? 실로켄스야, 내가 아직 월세를 못 받아서 그래? 아! 또 간다, 또 간다. 아임 낫 농어. 나 눌렀어. 나 진짜 눌렀어. 나 진짜 맹세해. 나 정말 진짜 눌렀어. 나 진짜예요. 나 정말 진심으로 눌렀어. 나 진짜 눌렀어! 이코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눌렀는데 나 진짜 A버튼을 정말 정확하게 눌렀단 말이에요. 진짜 정확하게. 나 분명히 농어 다 팔았는데 왜 다시 똑같은 양의 농어 개수가 모여있지 지금? 어쩔 수 없구만 이거. 야 너 왜 이걸 못 보냐? 왜 이걸 못 보냐 진짜? 말이 돼? 어디까지 가 너? 아 진짜 나 눌렀다고 진짜. 이씨. 뿌치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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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치빠치. 흥차기 착착이 실로켄스 좀 잡아줘. 착착이 실로켄스 좀 잡아줘. 할 수 있어!
아! 농이라고요? 너비라고요? 먹어, 먹어. 먹어! 한시 방향? 한시 방향? 불투선님은 왜 뛰어가는데? 불투선님 왜 뛰어가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너무해요, 이거. 아이, 진짜, 저. 너무도 아니었다. 지금 나 말고 넙치 때리는 거지? 그치? 아, 아니네. 아, 10넙까지 채웠어. 그치? 이래, 이, 이. 넙치 때린 거지? 이 팀장. 그치? 누구야, 누가 자러 가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도 자러 가야 돼. 내 큰일 났다, 진짜, 이제. 농어 씨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하시었다. 그 모습이 보기가 좋더라. 와. 코 그만 먹으라고요? 아, 이거라도 먹고 싶어요, 지금. 점점 실러캐스 못 잡을 것 같은데. 와. 아, 지금 무슨 농어를 자랑해요. 나 농어 짱 많거든? 또 팔러 갔다 와야 되겠다. 낚싯대가 두 번째 부러질 동안. 아니, 뭐 이미 한 숱한 부러짐이 있었지. 와, 자, 농어 50마리 잡았는데? 벌써? 이틀 동안이 아니라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 뭐 50마리 잡음인데 이거? 농어 쟤 왜 멸종 못함? 당연하죠. 저도 미션 언제나 환영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6,400배밖에 안해. 모여봐요 농어의 숲이에요 진짜로. 진짜 모여봐요 농어의 숲이야. 아무리 잡아도 농어 섬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아유 나는 내 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주 잡히냐 이게? 우와 넙치가 더 비싸네? 양치질 좀 하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인생. 파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낚싯대를 안 샀네.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야. 한 번이라도 실력 펜스를 만져보고 싶었어. 아, 물고기 토밥 4개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소리 그 소리 38년째라고. 나는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실로 계속 잡을 거야. 니 할미는 실로 계속 잡을 거야. 아씨. 부두가여서 안 나온 것 같다고? 부두가여서 안 나온 것 같다고? 부두가에서 특별 물고기가 잘 나온다며요. 12시 방향에서 던져보라고요? 밤에? 100마리로 농어였지? 농어였지? 그치? 농어였지? 실로켄스 잡기 싫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실로켄스를 잡기 싫어해요? 여기서 잡아보라고? 여기서? 핵 찌끄레기 나오는데? 나오는데요? 주신 거 두 개 남은 거 다 썼는데 크릴 새우 나왔어. 이 시간에 택시비 4만원 들여서 스위치 구형을 갖고 왔는데 실수인 걸까요? 10세 킹 그레이세키아님. 어? 이름이 발전한 거야 뭐야? 아니면 비슷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어? 다른 분인데? 다른 분이네? 어! 둘이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인사 나누세요. 나 진짜 나 이름 바꾸고 온 줄 알았어. 그 먼 친척분 되시려나? 어서, 자, 그래요. 2개밖에 못 만들어. 바지락 버리고 가셨는데 방금? 꽁지님, 밤에 비 오는 날에 실러켄스 오른쪽에서 떡밥 100개를 쓰면 100개? 실러켄스 3마리가 나온다고요? 설마. 그러니까 농어만 나온다니까? 어서오세요. 그거 밤에 해야돼? 지금도 밤 아닌가? 지금 몇 시지? 확인이 필요해. PM 3시. PM 3시. 이게 또 남해 섬이라 지금. 밤에 더 잘 잡혀요? 그래. 밤으로 옮길까? 나 근데 진짜 자기 자야 되는데 내일 일정 있어가지고 죽겠네 진짜. 오늘도 실패라니.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코님 그 자진 사표를 쓰셔도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회사 파산 신청하고 이름만 바꾼 다음에 밤 한번 가보자고. 밤 한 번만 해보자고. 그 이번엔 제 섬에서 밤으로 한번 해볼까요? 당연하지, 이코님. 이코님, 사표 쓰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그럼 제가 당신을 자르고요. 다시 고용할 테니까 그때 또 봅시다. 밤에 다시 켜야겠는데? 밤으로 해서 다시 킵시다. 퇴직금을 왜 반납해? 퇴직금을 왜 반납해? 1년이 안 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요? 아니 근데 이스터라기에는 지금 너무 달걀이 한 번도 안 나왔는걸요? 그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 지역이 6월 17일이라서 그래요. 제가 6월 17일로 바꿨더니 이스터 이벤트가 끝나서 더 뭐가 안 나와. 제가 지금 타임오프를 좀 해놓은 타임 상황이라서. 아무튼 저는 그러면 이제 저의 섬에서 비오는 밤으로 세팅해놓고 다시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코님 이따가 집에서 봐요. 이 팀장,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 팀장도 여기까지 온 이상 솔직히 나랑 방송할 때는 떡밥 잡아야 돼. 밤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준 성안하고 자라. 안녕. 정말 술이 땡긴다.
건 술이 없어요. 생리하는데 술 먹으면 안 돼. 내일 정도 있는데 먹으면 안 되지. 하지만 핫바 하나는 먹고 싶다. 이래서 섬 이름이 중요하구나 뭐야. 무슨 말이야. 어? 아주 밤인데? 어? 잠깐봐. 어? 여기 새벽인데? 자 이 시간 그대로 날짜만 계속 바꿔보겠습니다. 비오게 해봅시다 우리. 또 비오는 거 걸리는 데까지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난데 나 진짜 자야 돼. 내일 일정 진짜 어떡해. 사탕을 준비. 일단 오늘은 비오는 날로만 만들어 놓고 비 또 안 온 거 아니야 이거? 없었는데 한 번만에 비가 오는 거 이거? 이번엔 나 진짜 집중한다. 나 진짜 차분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처럼 집에서 혼자 누워서 하는 것처럼. 와 나 진짜 내일 일정 어떡하지? 어? 왜 이래? 아, 저리가. 뭘 보내주신 거죠? 에이전트 47. 이제 그만 실겐이 되어라. 어머, 세상에. 오 마이. 섭비비님, 포테이토님에게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한둘이 아니야? 또 시작이야? 엄마 세상에. 오 마이. 섭비비님, 미네트님에게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야? 대박. 엄마 세상에. 오우 마이. 섭비비님, 마, 주지수님, 깨일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고기 떡밥 5개, 10개까지. 아, 선물 진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나 혼자 플레이를 좀 해놔야겠어. 아니 이코님 오실래요? 어떻게 이 팀장 오늘도 함께 하겠나? 오른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오른쪽에서? 그런 거 상관없나? 여러분 구독자가 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얼굴이 생겼다. 얼굴 덩어리가 생긴거지. 떡밥 대신 드리는겁니다. 꼭 잡으십시오. 갑니다.
꼬리비님 진짜 스윗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어느 순간 찾아온 나만의 에인젤들. 어서오세요. 미네트님 이 기회에 정기 구독자가 되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사랑이야. 어서와요. 구독자가 되신 거 활용해요. 아, 술 땡겨. 우리 다 베스트 프렌드지? 베스트 프렌드 초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타스크로 가겠습니다. 불투선님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선 빌려주셨어가지고. 아, 미쳐버려. 미치겠네 진짜. 들어오시고요. 와 진짜 잡아야지. 진짜 나 진지하게 한다. 진짜 나 빡겜한다 진짜. 핫바 하나 구워 먹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매움 스트레스는 매움으로 다스려야지. 누구 왔어요 지금? 아, 헬라님. 헬라님 진짜 귀여운데? 준비들 되셨습니까? 가십시다. 우리의 염원. 우리의 소원은 실로, 실로의 목을 따는 것. 어? 아이 누구예요?
누구야? 누가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야? 누구예요? 한 분 더 온다고? 좋아, 좋아. 좋아. 구역을 서로서로 맡아서 조개를 키우고 계시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못 잡히면 어떡하지? 응? 와, 다들 뭔가 낚시할 것 같은 복장으로 입고 오신 느낌이야 지금. 진짜 마지막이다. 응? 진짜 마지막이다. 저는 갑니다. 이게 아니죠. 네, 아니에요. 에이전트 47 감사하네. 히트맨의 새로운 임무. 민간인들의 떡밥들을 전부 다 쎄봐가지고 오기였네. 와, 놓쳤다! 저거 큰 거였나, 상어? 왼쪽으로 가볼까? 이게 제가 여태까지 잡았던 농어들 반에 반만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지락 다 버릴 거라고요? 바지락 보면 토할 것 같다고요? 천천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농어겠지. 넙치구만. 시작해 볼까? 아, 어이가 없네. 다음 회사 이름 뭐냐고요? 이 팀장, 우리 다음 회사 이름은 다음 회사 이름은 상어일세. 다이너마이트급 상어일세. 아, 실케는 아니요. 오른쪽으로 가서 잡아볼까?
진짜 뜬금없네. 아니 누르는 속도는 나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퐁당? 짱깍? 이렇게 눌렀단 말이야. 내 말이 실로는 왜 안 잡히는 걸까? 실로 이놈 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농어들의 학교의 상어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자 여기서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야 여기. 아 아닌가봐. 너 이 자식 다른 거 잡은 척하지 마. 너 이 자식 다른 거 잡은 척하지 마. 야! 이 팀장 내가 자네를 그렇게 믿었는데. 이 팀장 내가 자네를 그렇게 믿었는데. 유튜브 각은 뽑았네요? 유튜브 각은 뽑았네요? 그렇지 유튜브 각은 뽑았지. 진정을 못하겠구만. 어디 있는데? 에전트님 어디 계셔요? 어디? 아 진짜 타이밍 진짜. 저놈이 노어인지 실캔인지 지는 몰라요. 엄마, 일장 놓을게. 참 뭐. 고맙네. 에이전트 47. 그래도 날 위해 이렇게 가네. 내 섬에도 실캔이 나오긴 하는구나. 처음 잡았던데. 여기. 그래도 상어가 잡혔었으니.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아, 장어죠? 심을 써 쓰고시오? 이 팀장 실러를 잡을 만큼 열심히 일해주게. 딴짓하지 마, 뒤야 집중해. 날짜 바꿔야 된다고요? 어, 그런가? 날짜를 바꿀까? 봤으니까 날짜를 바꿀까? 부정 탔으니까 날짜를 바꿔볼까? 아니 나 무슨 짓을! 오 큰일 날 뻔했다. 오 습관성 떡밥 뿌리기를 시전할 뻔했어. 와 실캔 성공률이 몇 퍼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못 잡는 건 정확해요.
엄청 잘 무네. 공주님 1시 반이에요. 여기요. 아 저거 상어였나봐. 먹고 쳤다. 오늘은 상어철이었나? 진짜 아니네. 아닌 것만 오지게 나오네. 와. 아! 아니 농어 사이즈보다 크잖아 살짝. 그쵸? 딱히 이런 느낌인가? 비슷한데 농어보다 살짝 커. 내가 그래서 느낌이 딱 왔었어 그때도. 옆에서 지켜봤을 때도. 저거 뭐야 저거. 어? 마. 아 시청자 보고 튀었어. 아. 아! 아 먹고 튀었어. 나 진짜 빠르게 누르는 나 진짜 빠르게 누르는 편인데요, 여러분. 저를 꼭 믿어 주셔야 됩니다. 안 믿긴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고맙네. 고맙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물고기를 낚는 것입니다. 아 진짜 자꾸 상어 실루엣만 나오네. 10시 와보라고요? 알겠어요. 자리 옮겨보자고요? 그래 아까 이코님도 오른쪽에서 각이라고? 잠깐만. 아 그놈의 상어 진짜 더럽게 안 잡히네. 간다. 각이라고? 진짜? 각이라고? 크다 커요? 안 돼, 긴장한다. 어디? 오! 와 진짜 미친다 진짜. 진짜 먹고 튀었어. 진짜 먹고 튀었다고. 나 빠르게 눌렀는데 진짜 빠르게 눌렀는데 못 봤어요? 나 진짜 빠르게 누른 거? 상어 또 있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어? 나도 있다? 아 이번엔 너무 빨랐었다고? 너무 빠르면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 진짜 아 나 진짜 와 나 진짜 아 나 진짜 야 상어 사라졌어. 아까 그놈 넘어갔나봐.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아리까리 한 마리 있다고요? 제발 봐라 먹어라. 와 진짜 16개 만드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까 진짜 컸다고. 아까보다 작으면 아니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토닥 토닥.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잡아봅시다.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툭 하면 농어지. 잡았다 하면 농어. 그냥 손으로 그냥 됐다 하면 농어. 놓쳤다 하면 실로켄스. 뭐라고요? 아까 실로켄스 어디서 잡혔었지? 이금방이었는데 이금방? 이금방 맞지? 납치. I'm zombie. I'm dummy.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씨. 한번 지나가는 실로켄스는 돌아오지 않나? 한번 지나간 실로켄스는 돌아오지 않나 봐. 와, 더럽게 안 나. 우와! 왜 이렇게 안 나와? 여기 아닌가 봐! 10개의 물고기 떡밥이 1개의 쏨뱅이로 바뀌는 기적. 난 진짜 럭키 777 이런 거 돌리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이겠다. 절대 안 돼. 점점 물 건너가는 실러작. 오! 떡밥을 던지고 돌아온 이코님이. 이코님이 날 노려보고 있어. 무슨 일인가? 와! 200개 달성했다고요? 아 축하하네. 아주 그냥 오늘 실러켄스도 잡고 바지락 캐기 200개도 잡고. 네 아주 많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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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잉어도 잡았어? 아이 금 잉어도 잡았어. 축하해. 떠라 사라져버렸어. 꽁지님 참 인복이 좋네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내가 너무 빨리 누른 건가? 그리고 얻은 농어.
살살 녹는 파지락. 와 진짜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온다. 너다. 이코님 또 자리를 떴어. 아, 직원들 세 명이 전부 다. 나 약간 보충수업반 같아. 약간 소년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꼴찌를 모두들 응원하는 달리기 시합을 보는 느낌이야.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친구야. 우리 모두 함께 결승전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 얘들아. 고마워. 내가 열심히 잡아볼게. 하지만 38년이 흐르고 홍진은 끝까지 실로켄스를 잡을 수 없었다. 아, 안 나와. 나 진짜 농어 농어 서른아홉 마리. 상어. 아, 빨판. 야들야들해요. 아주 야돌야돌해. 어느새 네 개 남은 떡밥 다섯 개. 이것으로 농어가 40마리가 될 것인가, 실로켄스 한 마리가 될 것인가. 일 넙치가 왜 들어와 지금 여기서. 농어냐 실로켄스냐 얘기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게 왜 나와 너는. 와, 상어. 오, 처음 보는 거 잡았다. 와, 이득이 있는 건가? 실로켄스는 진짜 더럽게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실로켄스는 더럽게 안 나와요. 실켄 말고 다 잡는 대표님. 말만 해. 전부 잡아줄게. 실캔 빼고. 그리고 또 상어 있네. 들 또 상어 있어. 여름 밤바다는 상어인가? 아, 너 됐어. 필요 없어. 난 이미 상어를 다 잡았다고. 할 말 있는가, 에이전트? 오, 물고기 떡밥 7개. 고맙네.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웃는 애 같아. 세상 물정 모르고 웃는 사장 같아, 진짜. 경제관념이 1도 없는 사장. 힘내세요. 고맙네. 근데 여기서 그 실로켄스의 그림자를 마주쳤을 땐 정말 세상을 다 잃는 것 같았지. 아, 축하하네.
나도 자랑은 그만하기 나 자랑은 나도 자랑을 하고 싶지만 자랑할 게 없네. 작다 작아. 그만 가자. 이럴 때가 아니야. 오, 그새? 13개씩이나? 대단하구먼. 자, 나는 빨리 또 이제 뒤쪽으로 가서, 구두가로 가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집 앞은 더럽게 안 잡히겠죠? 중국집에서 잔치국수집이 제일, 잔치국수가 제일 맛있었다고요? 중국집에서? 지금 내가 딱 그런 꼴이야. 지금 내가 딱 그래. 바지락 짬이 얼만디? 열반하겠다고요? 내가 그래. 이제 만물이 아름다워 보여요. 실러켄스만 아니면. 사리가 나왔다고요, 여러분? 파세요! 비싼 카페 파실 수 있을 겁니다. 반짝반짝 하겠구만. 자체 생성 보석이란 저희 방송을 보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농어각이죠? 땡큐. 깨진 고일화님. 거기서 변신을 하고 가는 거야? 아, 뭐야? 아, 특이한 게 잘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아, 진짜? 그러면 그냥 다른 데 막 돌아다니면서 잡아야 되는 것인가? 어디로 가서 잡아야 되지? 아이쿠. 요쪽 쯤에서 한번 던져볼까요? 꼭딱? 하지만 농어인가? 농어가. 아휴. 아! 어느 세월에 이미 또 농어가 한가득 인벤에 차버렸는데. 아, 진짜 큰 게 나올 텐데. 진짜 큰 카본이 딱 있을 텐데. 이 덩치는 상어에 버금가는 덩치다가 있을 건데. 2시까지만 해요? 알았어요. 내일이 있으니까. 나와줘라, 진짜. 웃으면서 자자. 비행장 옆에 큰 물고기 있어요? 아이, 먹고 튀어. 왜? 저게 내가 빨리 눌러서 그런 거야? 퐁당 소리가 완벽하게 퐁당 소리가 완벽하게 끝나기도 전에 누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누르는 거야? 그건 또 언제 잡을 때?
살아요? 저 진짜 2시까지만 바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그건가 봐. 퐁당 소리가 다 끝나기 전에 누르면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도망가는 것처럼, 먹고 튀는 것처럼 보이나 봐. 내가 너무 빨리 누른 건가 봐.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였나 봐. 아까 상어도 항상 똑같이 눌렀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와우, 진짜 슬캔 빼고 다 나오네. 진짜 슬캔 빼고 다 나오네. 미치겠네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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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캔 빼고 다 나오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비상어도 나오고 진짜 상어도 나오고 톱니 상어도 나왔는데 어떻게 실러켄스만 안 나왔지? 척척이! 박사야 놀 거면은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고 놀아라. 척척이! 척척이! 누나가 싫대잖아, 누나가. 응? 오라고 했다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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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어딘데 어디 어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응? 뭐 오시라는 데가 뭐야? 아닌데 이번 건 늦게 일부러 딱 맞춰서 눌렀는데 퐁당 소리 다 듣고 눌렀는데 이래도 도망가네. 왜 극혐이라고?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 무슨 음모? 무슨 음모요? 네, 저 혼자의 싸움을 하고 있고요. 어느덧 투수분들이 저희 회사의 직원이 되어서 세 명이서 떡밥을 모아다가 저에게 상납하고 저는 실러켄스를 잡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3일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실러켄스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비행장 바로 옆. 비행장 바로 옆. 거기로 가보라고. 알겠어요. 뭐 거기서도 좀 잡으셨었나 보죠? 이거 뭐야 이거? 방구였다고? 어딨어? 아, 아, 못 버텨 얘! 아, 똑같은 타이밍에 눌러도 먹고 튀는 애들이 있어.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이게 또 상어야, 이거. 아, 이거 빨판이다. 와! 여러분, 낚싯대가 뽑아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낚싯대를 빌려주시,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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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나 여기 있다. 여기 늘어서 있는 이것 중에 하나가 낚싯대였던 것 같은데? 잠자리채, 낚싯대, 있다. 이 투수분이 놓고 가서는 다시 찾으러 안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늘만 세 번째 부셔진 겁니다, 지금 이거. 두 번째가 아니에요. 캡처가 실러 좀 잡아줘 진짜 제발. 아 아니야 이 움직임은 노어야. 어 휠체어 옆에 뭐 있어요? 아! 어! 우와 저건 나도 못 잡은 거 대박. 부럽다. 휠체어 옆. 휠체어 옆. 어디 어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해 오해. 아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농이라고? 3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3분. 2000 years later. 뭐해요? 뭐해요? 또농, 또농. 착장이, 착장이.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어디 큰 거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같이 가, 같이 가. 긴가민가한 사이즈다 싶으면, 농어예요. 그럴걸요? 어? 어? 어?
어! 어디 보자. 아하, 진짜 안 잡힌다. 이거 여기 마지막으로 받은 15개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어디 어디.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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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5개만 해볼게요. 아니 더 주시네 이거. 진짜 좀 있으면 50농이라고? 진짜 대박 50농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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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농? 실? 실? 농실 농실. 아 농. 아. 아 농! 아! 농심. 보자. 와, 한 시간 지난 거 알려주는 거 봐, 이거. 아. 또농! 또농! 나중에 13개를 주셨는데. 자품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도미가 웬 말이야. 저리 가. 방송 시간이 무슨 1시간 38분이에요. 지금 3시간 20분째 하고 있는데. 3시간 20분째 하고 있다고! 댐표님 저 삽이 4개가 부서졌구만요? 아 저희 그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삽이 있네. 저 하나 쓰시고 있을 것임세. 방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아직도 영실러입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돈이 비싼 거 나 지금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사실 실러캔스도 돈 때문에 잡는 거 아니에요. 나 돈 많아 왜 이래. 나 무주식 한탕 제대로 쳤던 사람이에요. 쉬십시오 이코님. 실러캔스 잡으셨으면 쉬셔도 되지. 가만있어봐. 어디 어디? 어디 있는데? 에이전트님 어디 크다는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어디? 아, 넙치. 넙치. 네, 아니에요, 네. 외로운 부득가 싸움을 계속해보자. 언젠가 잡히겠지. 너란 놈은. 아니, 여기다 놓고 와야지. 와!
너랑 너무 야같다. 야 진짜 얘들아, 얘들아 좀 나와주면 안 돼? 이제는 좀 불러봐라 얘들아. 그렇게 많이 잡히는데. 내 떡밥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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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두 개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안 봐?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이거 크잖아. 13개 받은 거는 다음 방송 때 쓰던지. 15개 받은 것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야, 너 왜 안 보냐? 너 또 안 보기 시작하는 애 하나 왔다, 이거. 눈 더럽게 나쁘네. 나는 슐록 헨스랑 운명이 아닌가 봐. 나는 영원히 아닌가 봐. 나에겐 내 인생엔 슐록 헨스가 없나 봐. 자,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무고한? 다양한 노력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실러킨스 잡은 분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잡은 귀상 하나 자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그 절 좀 하고 강함신께 좀 제사 좀 지내보고 그리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놈은 농어였다. 아 좋네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모두들 들어가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내일 촬영과 일정을 위하여 저의 체력을 위하여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야. 다음 방송 때도 반드시 또. 아 나 진짜 이러다 낚시 방송 되겠어 이거. 여러분 슐록 헨스 잡는 방법. 내일은 진짜, 내일이 진짜 마지막으로 실록 캔스 잡. 여러분 진짜, 응? 진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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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내일이야말로.
내일이 진짜 정말 리얼 아 어지러워 내일이 정말 리얼로 정말 진짜 제대로 마지막 최종 실캠 방송입니다. 진짜 내일 안 잡히면 난 포기. 솔직히 진짜 내일까지 안 잡히면 난 진짜 포기. 이 선언합니다. 내일까지 안 잡히면 난 진짜 포기한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요. 아니 왜? 내일은 내일의 실캔이 또 넘실 헤엄치고 있겠죠. 내일 반드시 잡는 모습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보러 와주시고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정말 정확하게 9시 반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부터 방송합니다. 이랬는데 내일 생리통이 엄청 심하면? 약 먹고 죽을 힘을 다하여 켜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마지막에. 어우 징그러. 아 귀여워.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녕. 저기. 핵책. 밥 먹었다. 머리가 왜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니야, 척척아? 나도 기대했던 방종이 아니라서 되게 슬프네요. 농어 팬픽을 왜 씁니까? 농어 팬픽을. 일단 팔아놓죠. 깔끔하게. 야. 농어가 남주냐고? 아니 물고기랑 나랑 엮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 거야. 오늘 실러켄스 잡기 현황은 아니고요. 내가 잡은 상어 보자. 여기 아니잖아. 내가 잡은 상어 어떻게 들어갔나 보자. 내가 잡은 상어. 남주 등장 장면이 물속에 요트에서 생일 파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퐁당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엄청난 그림자. 그의 눈은 촉촉해 보였다. 와우. 와우. 하지만 헤엄을 칠 줄 몰라 점점 익사를 하고 있었던 꽁지의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 미끈한 촉감과 함께 빠르게 물속 위로 올라가는 꽁지의 몸뚱아리. 정신을 차려보니 그년 육지위였고 주머니엔 알 수 없는 거대한 비늘조각 하나가 남아있게 되는데. 어 뭐야 상어 어디갔어? 상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게 아닌데? 어디갔어? 여기 있는게 아닌가? 저 위쪽에 있나? 상어는 다 이쪽 바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비늘의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진 꽁지. 바다로 탐험을 나가게 된다. 물집 모자를 쓴 친구도 만나게 되고 칼을 세 자루를 쥐고선 싸우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오, 여기 있구나. 뭔가 강가 같은 곳에서 만나네. 강가 같은 느낌이랑 만나네. 톱상은 어디 있어요? 여기도 바다라고 치는 거야? 바다지 참. 뭐야 이거? 지금 가오리 지금 잠깐만 가오리 지금 나랑 인사하고 있는 거야? 가오리 벽에 저러고 붙어 있어. 귀엽다. 너 그거 가만히 있냐? 와! 가오리 너무 가오리 왜 저러고 있지? 예상하지 않았는데 가오리가 자꾸 확대가 돼버렸네. 가오리 진짜 웃기다. 가오리 왜 안 움직이지? 죽었나? 아 너무 웃겨버리는 거 임. 이거 가오리가 톱상어는 분명히 포커스를 톱상어를 잡았는데 가오리가 거대하게 얼굴이 잡히는 건 무슨 느낌이지? 가오리가 너무 시강이다. 안녕? 다음에 너 심심하지 않게 실러켄스 꼭 잡아올게. 가!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겼다. 뭐, 다시 봐도 너무 웃기다. 으흠. 잘했어 가오리야. 잘 봤습니다. 실라켄스. 바지락에다가 19% 됐다고요? 잠깐만 이 상어들은 좀 전시해야겠다. 아까워서 안되겠다. 아니 어! 아 이게 그니까 그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넌 좀 작구나. 잔디 때문에 안 되는구나. 어이가 없네. 네, 불도 켜진.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그래, 너 필요 없었어. 아, 농어랑 한통속이네. 느낌이 농어랑 한통속이야. 와, 상어를 맨손으로 이렇게 옮겨? 여기 농어의 섬이었던 걸 잊으셨는지. 와우. 와우. 2부 방송 뭐 하냐고요? 저
오늘은 정리할 것이다. 방금 온 투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엔딩까지만 수다 떨다가 정리합시다. 내일 일정이 있단 말이야. 아, 상어랑 인사하고 싶다. 안녕 상어야. 용식아 아줌마 동화 7,000원에 줄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 즐거웠다. 행복해라. 내일은 꼭 잡자. 내가 두 손 두 발 다 싹싹 빌어가지고 농어 신 만나게. 아니! 실러켄스 신 만나고 올게. 실러켄스 신을 만나고 올게. 큰일 날 뻔. 뭐라고 얘기할 뻔한 거야. 와, 진심이 흘러나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간식거리 들고 온다고요? 저도 과자 좀 사갖고 오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내일 출발을 하려면 12시까지 가려면 내일 잠깐만요. 차로 20분. 근데 이게 점심에 나가는 거니까 30분 잡고 메이크업을 할 필요는 없고 해야 되나? 12시 반, 12시, 11시 반 11시 반에 출발해서 옷만 챙겨서 아무튼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9시까지. 그리고 추 귀엽더라. 그 장도현님 그 반려동물 고추 장고추 꽁지님 그거 아세요? 뭐요? 어떤 거요? 이달 소추? 내일도 바지락 열심히 팔게요. 감사합니다. 뚜이뚜이추님 뭐요? 그거 뭐 알아요? 뭘 알아요? 뚜이뚜이추님 뭘 알아요? 뚜이뚜이추님 뭘 알아요? 뚜이뚜이추님 뭘 알아요? 저희 다 친해졌어요. 아. 그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축하드리고 그 네. 네. 하지만 그, 여기서 과도한 침묵 노출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먹이업이 되기 위한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 부럽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아! 안녕. 뿅.